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수입니다.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말산업 전문기업 한국마사회입니다. 벌써 2023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세운 계획 잘 지키고 계신가요? 한국마사회도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지난 상반기 동안 부단히 노력해왔는데요. 과연 이번 6월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깜짝 우승을 알린 경마 소식부터 흥미진진한 마사회 소식과 알찬 사회공헌 소식까지 한국마사회의 6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경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국산 3세 최우수 암말 선발을 위한 트리플 티아라 시리즈의 두 번째 경주인 코리안 오크스에서 즐거운 여정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즐거운 여정은 지난 4월 트리플 티아라의 첫 번째 경주 루나스테이크스에 이어 2관문까지 연승을 차지해 경마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과연 즐거운 여정은 국산 3세 최우수 암말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달 7월에 열릴 트리플 티아라의 마지막 관문인 경기도 지사배에서 활약할 즐거운 여정의 성적을 모두 주목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11일 개최된 제26회 코리안 더비에서는 예상치 못한 주인공이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혜선 기수와 글로벌 히트였는데요. 이번 우승은 글로벌 히트의 생애 첫 대상 경주 우승이었으며 김혜선 기수는 한국 경마 역사상 최초로 대상 경주를 우승한 여성 기수로 최초의 여성 더비걸이 됐습니다. 와우! 트리플 크라운의 세 번째 관문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는 오는 7월 22일 레트런파크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98년 6월 기수로 데뷔해 25년의 기수 생활 동안 두 자릿수 승률을 유지한 경주로의 신사 하만식 기수의 은퇴 기념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하만식 기수는 마지막으로 출전한 3개의 경주를 포함해 통산 806승을 달성했는데요. 은퇴 기념 이벤트에서는 친필 사인 애장품 증정, 팬사인회, 유도마 기승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며 경마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경주로의 신사는 떠나갔지만 경주로에는 대기만성의 아이콘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대상 경주 뚝선배와 SBS 스포츠 스프린트까지 하루에 두 개의 대상 경주를 연이어 우승한 임기원 기수인데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필 관리사로 활동하던 임기원 기수는 꿈을 이루기 위한 오랜 기다림 끝에 경마장 입문 15년 만에 늦깎이 신입 기수로 데뷔했고요. 이제는 승률 20.7%의 대기만성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꾸준한 자기 관리와 노력으로 팬들에게 오래도록 신뢰받는 기수로 남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힌 임기원 기수! 임기원 기수의 눈부신 활약을 계속해서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사회 소식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1일까지 4일간 개최된 2023 K농산어촌 한마당의 말산업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2023 K농산어촌 한마당은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에서 주최하는 박람회로 국내 농산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민들에게 농촌 특유의 치유와 힐링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는데요. 한국마사회 부스에서는 말관람, 말기승체험, 대형말 인형 전시 등 이색적인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며 박람회에 방문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2023년 아시아 주니어 승마 선수권 대회가 개최됐는데요. 이번 대회는 한국마사회와 대한승마협회가 공동 개최하며 국제승마협회의 인정을 받은 국제공인대회로 대한민국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 8개국 대표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장애물 단체전과 장애물 개인전 모두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한국이 차지하며 K승마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 대회를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기 개최해 말산업 발전의 주춧돌로 삼을 예정이며 세계 주니어 선수권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에 좋은 성적을 보여준 한국마사회 학생 승마단 갓생소녀 강효진 선수의 이야기도 준비했으니 바로 여기 마사회TV에서 확인해보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은 정기특별전 이야기 속 말과 관련해 동물복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건총괄부, 말복지센터 등 경주마, 승용마와 접점에 있는 13개 부서의 직원들이 참가해 동물복지 관련 도서를 읽고 동물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할 때 동물복지 의식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직원들의 다짐과 함께 뜻깊은 간담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 소식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년째를 맞는 내트럼파크 부산 경남의 홀스테라피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홀스테라피는 사람과 말이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를 보이는 동물 매개 치료인데요. 올해는 부산 경남 지역 병원과 MOU를 체결하며 지역 병원 및 수행기관과의 협업을 확장해 추진하고 있고요. 홀스테라피에 참여한 장기 입원 환자들은 말과 교감하며 느꼈던 긍정적인 심리 변화의 기쁨과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는 홀스테라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위해 창원 NC파크에 포니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 오감 체험과 승마 체험 등 다양한 말 테마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니 힐링이 필요하시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에 나섰습니다. 최근 장비의 부족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던 대한적십자사에 제빵 장비를 후원하고 새 장비를 활용한 제빵 봉사를 통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은 이번 후원을 시작으로 복지시설의 차량을 지원하는 국민드림 마차 사업 등 굵직한 대표 사회공헌 사업들을 재개해 나갈 계획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마사회가 국산 승용마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 역량 강화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무상 컨설팅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수의사, 장제사, 조련사 등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전국의 생산 농가를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시행하고 전문 기술을 보급하는 등 국산 승용마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 승용마 생산 농가가 아닐지라도 지난 3년 중 2년 이상 승용마를 생산한 이력이 있는 모든 농가라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장 컨설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말산업정보 포털 호스피아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쁨과 감동이 가득한 6월의 한국마사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국마사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요. 안녕!